네, 안녕하세요. 저는 공구학번 심리학과 학부 때 졸업을 하고 현재는 뇌인지과학과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박신원입니다. 저는 이화여자대학교 약학대학 일공학번으로 졸업하고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뇌인지과학과 박사과정 중에 있는 이수지라고 합니다. 커피향을 맡으면서 계약서에 서명하면 서명할 확률이 더 높다는데 혹시 그 이유를 아시나요? 네, 그 이유를 밝히는 것이 뇌과학이라고 합니다. 좀더 부연 설명드리면, 뇌과학은 우울증,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와 같은 질병에서부터 계약서를 왜 커피향을 맡으면 쓰면 성사가 더잘 되는지, 행동의 이유를 뇌를 중심으로 세포 수준이 아닌 고위 인지 기능, 고위 감정 영역을 해독하는 작동 원리를 규명하는 과학입니다. 호프 미팅에서 호프의 뜻은 말 그대로 젊은 차세대 과학자들에게 약속된 미래와 희망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런 차세대 젊은 과학자들과 노벨상 수상자들과의 만남의 장을 마련해 주는 것이 바로 호프 프로그램의 목적입니다. 특히 기대되는 부분은 호프 미팅에 참가하기 위해 전 세계에서 모인 박사과정 학생들 그리고 포스닥터 과학자들과의 교류입니다. 특히 뇌과학은 융합학문이기 때문에 나중에 공동 연구를 할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입니다. 고등학교 이후로 이공계 공부를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제가 익숙한 심리학의 분야를 떠나고 새로운 뇌인지 과학 분야를 전공하기로 결심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인간에 대한 관심, 즉, 인간은 왜 이렇게 행동을 하는 것인가에 대한 호기심, 그리고 그 호기심을 충족하기 위한 용기 덕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화여자대학교 뇌음악과학연구원에서 인턴을 하게 되었는데, 인턴 활동을 하면서 뇌 관련된 분야가 아직 과학의 숙제라고 일컬어진 만큼 미지의 영역인 걸 알게 되었고요. 매우 매력적이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이화여대를 다니면서 가장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말이 아마 글로벌 여성 리더라는 구절인데요. 덕분에 저는 자연스럽게 그리고 당연히 한국을 넘어서 전 세계가 저의 활동 무대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분야, 새로운 장소에 대한 도전장을 내밀게 되면 굉장히 불안하죠. 근데 불안한데 그 불안함을 설렘으로 착각을 해보면 어떨까요? 행운은 또 용기를 뒤따른다는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도전해서 행운과 또 설렘을 잡읍시다.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그 의미를 명확히 알지도 잘 못하면서 연구자가 꿈이라고 말하고 다녔는데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안정적인 직업에 조금 흔들릴 때도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마음속에는 연구자가 되어야겠다는 신념이 자리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후배님들에게도 꼭 이루고 싶은 꿈이 있다면 항상 마음속에 품고 꺼내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을 좀 당당하게 말할 수 있도록 앞으로 훌륭한 연구자가 되어야겠다고 또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사실 저도 그게 궁금합니다. 사실 인생이 계획대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특히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는 머신러닝 기법이라는 인공지능 분야의 기법인데요. 이를 나중에 뇌영상 데이터에 접목시켜가지고 외상 사건 직후에 특정 페이션트가 외상 후 스트레스로의 발병 여부를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을 개발해보고 싶습니다. 네, 저는 앞으로도 당뇨병과 같은 질환과 뇌를 연결하는 뇌 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치료약의 근간이 되는 뇌약학자로서 계속 연구해 나가고 싶습니다. 이화는 저에게 많은 교육의 기회와 환경을 제공해 준 든든한 후원자라고 생각합니다. 이화 DNA, 말 그대로 Dream and Achievement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화인이라면 그 누구나 도전과 성취의 유전자가 이화의 교육을 통해 자연스럽게 자리 잡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